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밀히 보시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 받았습니다.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 25에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 25의 응답을 확인하며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사실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는 귀한 응답 누리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사실을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또 그 축복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237 살리는 망대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부활의 능력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부활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나의 과거의 여러 실패들과 또 상처들, 죄의식을 통해 발목 잡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내게도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또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오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혹시나 내게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체험할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내게 주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미래와 내 인생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나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고 또 증인으로 세우셔서 세상 살리는 일을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해나가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나의 불신앙과 나의 동기와 나의 계산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 부분을 버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망대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붙잡으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누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날마다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 우리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오늘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 개인과 또 현장에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내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응답받을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이 일에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고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내 수준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말씀 따라 내게 현장에 응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 내게 미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망대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현장에 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망대의 응답을 내가 받을 것이고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부터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나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졌느냐 사실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그릇이 종이컵과 같은 그런 그릇이라면 거기에 담길 수 있는 응답만을 하나님은 내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릇이 이것보다 더 큰 예를 들어 대야라고 한다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것이 확실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의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있는 현장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현장에서도 우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갈등들을 내가 자세히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의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본다면 결국은 망대를 내 삶 속에 만들어 나가는 이 일이 우리가 응답받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인생에 이 응답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 가장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 문제와 사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발견한다면 나의 미래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제대로 본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갈등들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구 경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마음도 이제 조마조마하고 이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제 골을 먹거나 아니면 잘 안 되어질 때 사실은 이제 마음도 되게 이제 불편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대한 결과를 알고 내가 예를 들어 재방송으로 다시 내가 봤던 그 경기를 본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보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조금 실수를 하고 못하고 또 심지어 상대편에 골을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결과를 알게 되면 전혀 내가 그 부분에 마음이 떨리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릇을 갖추게 되고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미래를 안다면 지금 내게 있는 갈등들, 문제들은 모든 것들이 다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먼저 발견하고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237 살리는 망대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응답해야 될 첫 번째는 개인의 망대입니다. 망대라는 이 응답은 결국은 기도를 통해 응답되어지고 세팅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망대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기 위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에 나오는 138의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 사실이 그냥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결론으로 반드시 붙잡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있는 현장을 통해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되고 이 사실이 내 인생의 결론으로 반드시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주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까지도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이 사실이 나와 맞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답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 결론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걸어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전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모든 목표가 여기에 방향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의 인생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업들, 내가 교회를 위한 모든 헌신과 봉사들, 또 현장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방향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
오직 성령 충만, 이 힘이 내게는 필요한 겁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이 비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과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성취시켜 나가시기 위해 내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조금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뭔가 열심히 하라 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조금만 여기에 방향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 충만함에 이 부분이 내게 오게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이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이 속에서 나의 학업과 모든 탤런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면 두 번째로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393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393의 기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도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치유도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3의 기도, 이 부분을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393 기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그 능력이 임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 삶 속에 임하며 이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또 내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237의 빛을 비추는 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가 확인하며 나를 통해 삼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 속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393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날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138 언약 붙잡고 393의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내가 있는 가운데 내가 조금만 집중해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내게 굉장한 영적인 시스템으로 갖춰지게 되어져 있고 개인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이 비밀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개인의 망대, 이 망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138의 언약, 그 언약으로 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결론 내시고 그 언약 붙잡고 393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되면 두 번째로 현장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시스템들이 내게 갖춰지게 되고 현장마다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개인의 망대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현장의 전도자로 서 있게 되면 현장의 답을 얻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내게 모여들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현장이 세팅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모여지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지게 될 때 내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내가 가진 복음의 답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또 내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빛을 비추는 파수대의 응답이 내게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전달하고 그 빛을 보는 모든 사람마다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이 응답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또 전 세계를 소통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망대 응답을 받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의 응답,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이 응답을 내가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는 걸 보고 망대라고 하고 또 이 응답을 가진 현장의 전도자 한 사람을 두고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겁니다.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24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을 두고 내가 24해야 됩니다. 우리가 24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24라는 이 부분은 결국은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24 내가 돈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집중하고 있게 되면 거기에 24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에는 그 부분에 24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24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제쳐두고 하나님과 현장이 가장 원하는 이 부분을 두고 내가 24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일에만 24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또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을 두고 내가 24해야 되는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마음과 생각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24하는 파수꾼의 역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여러 많은 현장들을 보기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하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과 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답을 전달하면서 살리기도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내가 24할 수 있는 제자로 내가 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파수꾼으로서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내가 조금만 누리게 되면 현장에 25의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현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조금만 내가 24하고 있게 되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25의 시간표가 우리의 현장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역사들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내가 조금만 찾아 누리게 된다면 이 응답이 그냥 나 한 사람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또 내가 있는 현장에 그냥 내가 단순히 받는 응답이 아니라 이 응답을 내가 조금만 찾아낸다면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지금 한순간에 내게 오는 응답, 이게 아니라 내가 24의 비밀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현장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면 그 응답이 나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만큼의 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고 내 인생의 중요한 영원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내가 날마다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망대, 이 응답 찾아내셨다면 현장의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의 이 시스템을 내가 있는 현장을 통해 확인하고 이 비밀을 통해 내가 24해야 될 이 부분을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히 남는 이 응답과 작품을 현장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가지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이게 그냥 우리 개인과 현장의 응답이 아니라 이 응답을 받게 될 때 237과 5천 종족의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장의 망대와 개인의 망대 이 응답을 조금만 찾아 나가고 세워 나간다면 내가 237과 5천 종족에 가지 않더라도 그 응답의 모든 시작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내 수준과 내 상황으로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망대와 또 현장의 망대를 내가 세워나가게 될 때 이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이 부분이 발견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과연 내 삶을 통해 237과 5천 종족을 과연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한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기도가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 237의 빛을 비추는 이 역사를 내가 제대로 안다면 내가 하는 기도만으로 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하고 있는 다락방과 지교의 작은 사역들을 통해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 부분과 반드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기도와 내 개인의 망대와 현장의 망대를 통해 또 내가 있는 지금 현장을 통해 반드시 이 부분들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시작으로 응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개인의 망대, 현장의 망대, 또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 망대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응답들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망대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 138의 언약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부분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진짜 결론 내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조금만 393의 기도 그 부분을 가지게 될 때 우리 개인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현장의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로 현장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가진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두고 내가 조금만 24의 비밀 날마다 찾아 누리며 그 가운데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25의 응답을 확인한다면 그 응답이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의 영혼에 남는 응답으로 또 나의 인생 작품으로 남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응답 찾아 누리게 될 때 그때부터 내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받는 작은 응답이고 작은 사역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비밀과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날마다 찾아 누리시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길 기도하며 이 비밀의 증인으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망대를 만들어 나가게 하시고 개인의 망대를 가지고 현장마다 현장의 망대를 세워나가며 이 응답이 237과 5천종족을 살리는 귀한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237과 5천종족을 살리는 이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기도를 통해 개인의 망대를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의 망대의 응답을 누리며 그 응답을 통해 237과 5천 종족을 살려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